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4월 6일 토요 경마입니다.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자, 야간 경마 2주차. 자, 오늘 금요 경마 어떠셨습니까? 조철과 함께 하셨던 문자 회원님들, ARS 회원님들, 짭짤하게 건졌던 하루였습니다. 1경주부터 점배당 1.8배 4번 가온빛을 꺾고 2번 5번 제이킹의 아나짜리 5번 양대전설 18.2배 짭짤한 중배당으로 스타트를 했고요. 바로 제주 2경주는 배당이 없거니 자 오리지널 단통 쌍복 단통이라 그랬죠. 쌍승식도 역상으로 좀 가자. 3.1배짜리 새벽천하와 진안파도 4번 3번 단통 3.1배 두놈 땡땡으로 연타로 때려 먹고요. 부산 3경주 A급 승부였습니다. 상한가가 한방 시원하게 때려 나왔죠. 달라박스 대가리 6번마 블리스 마린을 아예 대가리로 놓고 12번 월드 위너스맨 6번 12번 쌍승식까지 들어왔으면 좋은데 역시나 서승훈이가 뭐잘 탔어요. 자, 아무튼 달러박스 대가리를 아예 배당으로 놓고 갔기 때문에 쌍승식은 18배고 복승식도 11.1배. 야, 이게 많이 내려갔어요. 한 18배 정도 됐는데 한 10분 전에 제가 보낼 때 11배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거기에 아나짜리 5번 스타파크 3복승 59.7배 한 60배 나왔죠. 자, A급 승부 한방 상한가가 완장으로 갖다 꽂고 3복승도 60배 갖다 챙겨 먹었습니다. 바로 다음 제주 또 5경주였죠. 6번 장타 군주는 대가리다. 자, 거기에 제가 수요 프레시에서 말씀을 드렸던 5번마 검은 맹주가 직전 경주 조금 덜덜하게 탔다. 6번, 5번 22.0배짜리 중배당으로 한 방. 거기에 4번 덤장파워 3복승 33.9배 연타로 계속 걸려들었고요. 다음 부산 6경주에서도 중배당이 하나 뜨고 들어왔죠. 12번 월드드래곤. 거기에 1번 아잔타, 대길이 팔렸던 3번 쿨러닝을 완전히 꺾고 들어갔었던 그런 경주입니다. 12번 1번 23.2배짜리. 자, 이제 바로 연타로 부산 7경주의 일반 경주지만 상한가가 여기서도 한방또 때려 나왔습니다. 제가 요거는 수요 프레시에서 요것도 말씀드렸던 경주죠. 1번 스카이윈드가 대가리다. 거기에 4번 판타스틱 월드, 1번 4번 완틀로 한방 때리자. 그대로 갖다 꽂았어요. 6.4배짜리 한 방. 중요한 거는 제가 수요 라이브에서 백판짜리 하나 꼭 챙겨 가시라 그랬죠. 삼쌍 같은 거꼭 챙겨 가시라. 삼복 같은 거. 바로 12번 소니 퀸이지. 오리지널 백판이었어요. 자, 삼복승도 59.6배. 삼쌍은 146.6배. 3번, 8번 싹다 꺾고 갔죠? 나야나, 벌마전사, 빵꾸난 것들 다 꺾고. 오리지널 14단통 6.4배에 삼쌍승 146.2배. 아마 요거 삼쌍 추천한 사람은 조철이 말고 몇 명이나 더 있겠습니까? 수요일 날 모든 거를 다 오픈을 해 드렸던 그런 경주라 기분이 더 좋았죠. 자, 이렇게 금요 경마 이래저래 짭짤하게 먹고 왔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연타로 한번 날라봐야죠. 오늘 뭐 경마 끝나고 많은 분들이 또 문자도 주시고 전화도 많이 주시는데 전화는 제가 못 받았어요. 경마 이래는 제가 전화를 좀 받기가 곤란하니까.
문자로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조철도 좀 짭짤하게 먹었습니다. 자, 오늘 4월 6일 토요 경마 승부처 과천 25690, 제주 346.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중간에 3개입니다. 5경주, 6경주, 9경주. 제주는 4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육군 1400 별정 A형이고요. 기복마 필들 접전.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로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2경주가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요거 예측권 10장 짭짤하게 첫 승부 한번 때리고 들어갑니다. 자, 1번 드림카드라는 마필이 보시다시피 사전 인기도 왕대가리입니다. 15군데에서 대가리를 잡아놨는데요. 자, 발주도 불안하고 직전 경주 조금 발주가 삐그덕 되면서 대길이 팔리고 부러졌던 그런 마필이죠. 자, 이번 경주도 발주가 별로 안 좋은 놈인데 1번 게이트에 들어가 있다. 조금 불안합니다. 걸음도 요때 한번 들어왔는데 꾸역꾸역꾸역. 그때 인기 마필들이 좀못 들어오면서 국대 파이터에 붙여갖고 짭짤한 준배당으로 요때 한번 꽂았는데, 자, 요번에 덕분에 상대가 좀 덜덜하다 보이기 때문에 얘가 대가리가 팔립니다. 요거 한번 때려야죠. 자, 2경주에는요, 제가 이거 이쪽 거를 안 해놨었나요? 죄송합니다. 자, 1번 드림카드 이길 놈 있죠? 조철의 예상을 계속 함께 하셨던 분들은 요놈을 노리는구나 대번에 아실 건데, 자, 요놈을 놓고 1번 드림카드가 아니고요, 중배당에다 한방 붙입니다. 중배당에다가 1번 드림카드는 좀 받쳐놓고 휴양 갔다 와서 좋아진 놈, 휴양 갔다 와서 좋아진 놈한 놈. 어떤 놈인지 대충 감이 오실 건데요. 또한 마리, 노리는 놈이 두 마리가 있기 때문에 요두 놈이 달러박스 완장으로 들어가는,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자, 요거는 한 10배, 15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적정거리 딱 만났어요. 하나 더 힌트를 드리면 외곽 4행기가 좀 호전이 되면서 걸음이 좀 늘고 있는 그런 놈을 노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이자 첫 번째 메인 5경주, 6경주, 9경주, 제가 연타로 들어간다 그랬는데요. 자, 첫 번째 메인 5경주입니다. 5군 1200 레이팅 35점. 자, 기봉 마필들의 접전이에요, 이것도. 자, 1번 마 세네비바가 선행은 가는데 하고 제가 말꼬리를 좀 흐려놨죠. 2역 기수가 타는 1번 마 세네비바가 뭐 분명히 대가리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인데, 1번 게이트까지 잡았고 선행마 잘 타는 2역이 같았고 1번 세네비바, 12월 25일 경주에 우리가 한고라 했었던 그런 경주인데요. 자, 요번에 뭐 부담 중량은 뭐 조금밖에 안 늘었는데, 자, 문제는 얘가 끝걸음이 아슬아슬하죠. 선행 가서 버티는 정도인데
자, 승군한다면은 바로 걸음의 한계를 좀 느낍니다. 직전 경주에 못 뛰어도 너무 못 뛰었어요. 훈련도 잘해놓고, 전개도 유리한데 분명히. 이게 439, 직전 경주 10kg가 빠졌는데, 자, 요건 현장에서 체중 체크를 분명히 하십시오. 체중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457까지 나가다가 8kg 빠지고 10kg 빠지고 그래서 지금 439예요. 현장에서 체중 빠지면 이거 완전히 꺾어낼 수도 있습니다. 체중이 분명히 쪄야 된다는 조건에 그나마 대가리로 가는 그런 경주도 아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1번마 세뇌비바를 이길 놈이 있고, 후차게 붙일 놈도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가 바로 5경주입니다. 예측권 20장이고, 상한간방, 시원하게 갈 테니까요. 딱 걸렸습니다. 훈련, 전개, 조교, 3박자가 딱 걸린 놈들. 자, 1번 세뇌비바 오면 본전만 한다 생각하시고, 자, 조철의 달러박스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요. 이것도 이쪽으로 안 켰군요. 이거 왜 이러나 오늘. 자, 예측권 20장 때리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1번마 세뇌비바를 이길 놈. 조철에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요. 자, 1번 세뇌비바 충분히 뿌려들 수 있는 조건이다. 너무 배당판에 혹하지 마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5경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연타로 5경주 6 6경주, 9경주라 그랬죠? 6경주. 자, 두 번째 메인 승부. 연타로 한번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역시 혼전이에요. 국산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인데요. 자, 이것도 6번마 아만바로즈, 아만바로즈. 이게 대가리가 팔리는데, 이게 그래봐야 이게 승군전이란 말입니다. 자, 일단 6경주가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메인 승부다. 벤츠 한대 가는 승부처다. 벤츠 한대 가자. 달러박스 승부, 벤츠 한대 가자. 6번 아만바라오즈가 대가리가 팔립니다. 김태희 기수 52kg 부담 중량 괜찮아요. 그런데 자, 이마필이 직전 경주 아치크레이스 지르콘 뭐 이런 마필들 이기고 올라왔는데 자, 여기 이제 4군 승군전인데 그래서 부담 중량 아예 더 내리려고 김태희가 계속 탑니다. 물론 직전 경주 걸음도 여유가 있었는데, 포화주로 해서 1분 15초 3, 1200. 뭐 그렇게 기록이 센게 아니죠. 그래서 상대가 약했던 경주다. 약한 상대들 틈에서 이기고 승군을 한 놈인데, 얘가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 경주가 바로 6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벤츠 한대 가야 되겠다. 딱 걸렸다, 이거는. 그래서, 아만바로우즈, 충분히 뿌려들 수 있습니다, 이거. 단거리에 특화된, 적정거리 만난 놈, 한 놈. 적정거리로 딱 만나고, 게이트도 제대로 받은 한 놈. 요 놈이 대가리입니다. 자,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요. 6번 아만바로우즈가 들어오면 본전만 하고요. 자, 요것도
중배당으로 한방 승부를 봅니다. 자, 조철의 메인. 다 이유가 있죠? 문자 받고 ARS 듣다 보면, 경주 결과 보면, 아슬아슬한 경주들 많습니다. 갖다 꽂는 경주도 있고, 아슬아슬하게 2, 3착, 1, 3착 하는 경주도 있고, 여러분들이 승식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배당을 잡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6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달러박스였죠? 자,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예측권 20장. 9경주입니다. 자, 국산 4군 1600 레이팅 50점. 자, 이거 오늘도 대가리가 다 불안한 경주가 많은데, 자, 요 위에 잘 보시면, 현재 4연속 입상, 우승 두 번에 준우승 두 번. 거기다 최근 두번 경주는 우승 두 번을 하고 있는 2번마 그레이트 스톰이 대가리가 팔리는. 자, 오늘 9경주가 세 번째 메인이다. 세 번째 메인 상한가 한번 갑시다. 결론은, 자, 이 2번마 그레이트 스톰이 또 김태희인데요. 또왕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승군전인데, 계속, 약한 편성에서 잘 뛰었습니다. 약한 편성에서 잘 뛰었어요. 이 세이렌이란 마필이 대가리로 팔렸던 그런 경주인데, 이런 거 여기 나와도 또안 팔리죠. 뭐 우주전쟁이고 오고. 불안합니다. 2번마 그레이트 스톰이 4연속 입상인데, 4연속인데, 5연타는 빨간불이 켜졌다. 5연타는 빨간불이 켜졌다. 여기까지 힌트를 좀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는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신있게 한방또 때려야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에 두 놈을 지금 노리는데, 자, 한 놈을 말씀을 드리면, 직전 경주에 우리 메인 승부로 한구라 해줬던 놈 있죠? 누굽니까? 자, 조인권이가 기승을 한이 5번마 오르스퀸이란 놈이, 자, 그때 당시에 우리가 블랙벨트를 놓고 오르스퀸, 물론 주력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방어지만 메인 승부였기 때문에 조철도 개인적으로 다섯 장 샀다고 제가 올렸죠? 영상에 쇼츠를 올렸는데, 마지막 경주에 그래서 1,000만 원을 찾아갖고 왔던 그런 기분 좋은 기억이 납니다. 얘가 덜 팔려요. 왜덜 팔릴까요? 블랙벨트도 이겼는데, 어부지리로 이긴 것도 아닌데, 블랙벨트 여기 나오면 별 다섯 개짜리 대가리 아닙니까? 안 팔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뭐, 부담 중량 2kg 늘었지만, 얘가, 보십시오. 안 팔려요. 좀덜 팔려요. 인기 한 4위, 5위. 아, 8마리 중에. 당연히 노려야죠. 자, 한 마리는 우루스퀸이고, 또한 마리는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마리는 직전에 우리한테 한고라 해줬던 5번 우루스퀸에 아나짜리 한 방. 조철이 자신있게 또세 번째 메인으로 뽑아놓은 구경주입니다. 자신있게 한방 때릴 테니까. 자, 구경주 예측권 20장.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입가심으로 10경주 1800. 국산 3군이고요. 레이팅 65점까지입니다.
자, 역시나 달러박스입니다. 8번마 이다나운 송재철이 직전경제 우리가 놓고 때렸죠. 이다나운 머스탱 파워하고 그때 한 16배 17배 나왔죠. 전전경주는 못 먹었지만 직전경주는 놓고 때리면서 먹었습니다. 자, 2연속, 3연속 입상이기 때문에 대가리가 팔립니다. 자, 그런데 뭐 물론 상대가 약한 상대들이라서 또 들어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부담 증량 3개 올라갔고요. 얘도 걸음 자체가 아싸란 마필이 아니고 꾸역꾸역대고 갑니다. 최근에도 두 번 모두 2착으로 입상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직전 경주 이빠이였습니다. 이빠이. 38홍이 40초 2예요. 여기 보이죠? 40초 2. 걸어온 거예요. 딴 애들이 못 올라온 거지. 자, 8번 이다나운 대가리. 요거 부러질 수도 있겠다. 불안하다. 자, 그래서 우리 조철 스타일 진검다리를 보러 오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께 또 하나 한 놈 서비스는 제가 요 위에 약한 상대 역시 만났고 굿짜키 안장이 굿이다. CC웡이죠. CC웡 기수. 요즘 문생이보다 더 낫습니다. 어떨 때 보면. 자, 부담 중량이 좀 있어서 그렇지 이 5번마 원평 코드라는 마피를 여러분들께 한 마리 또 추천을 드립니다. 자, 현장에서 얘는 뭐 가고 안 가고 이런 거 없죠. 뭐 시시홍이 태워놓고 가고 안 가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무조건 가는 건데 직전 경주 한번 타봤어요. 인기 3위 팔렸는데 발주가 늦어갖고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다 말았는데 자 요번 경주 저는 메리피 새끼 자 김용재 마주님 거죠. 원평 시리즈 자 요거 응원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요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응원 한번 하겠다. 8번마 이다나운보다 5번마 원평 코드를 한 놈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면서 식경주죠. 자, 식경주가 오늘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식경주가 마지막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8번 이다나은이 대가리가 팔리지만 조철이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한 놈 5번 원평 코드를 노린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10경주까지 토요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또 제주 경마로 달려갑니다. 오늘도 제주 경마 뭐 성적이 좋았는데요. 내일 토요 경마도 제주 경마 한번 열심히 한번 또 때려보겠습니다.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항상 드리는 부탁인데요. 하루 전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남겨놓으시면 낮이건 밤이건 새벽이건 입금하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안전하게 다 처리가 되니까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하루 전에 좀 입금 부탁드리고요.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제주 첫 번째 승부 3경주부터 봅니다. 4등급 1110m 핸디캡. 과천 경마는 달러박스가 좀 많고요. 제주 경마는 찍어먹기가 좀 많습니다. 자, 레이팅 60점까지 4전 4승 웃기죠 이거. 무비공 8번 무비공인데 4전 4승인데 제가 데뷔전부터 4번을 모두 놓고 때렸던 조철아가 아주 사대가 잘 맞는
아주 효자 마필입니다. 부러질 때까지 놓고 때려야죠. 1110으로 경주거리가 조금 늘었지만은 뭐 승군전이라서 부담중량도 홀가분해졌고 기본 능력은 대가리고 승군전이지만 5연타 때리러 가자. 5연타. 5연타 때리러 가자. 성민이가 아주 이런 마필들은 공을 들여야죠. 까딱 잘못하면 뺏기죠, 이런 거. 자기 밥벌이 해주는 말인데. 이런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배고픈 성민이가. 자, 8번 마 무비공은 대가리 놓고 때리는데요. 후차권이 아주 난전입니다, 난전. 자, 요런 거 조철이 또잘 찍어 먹죠. 3경주 찍어 먹기 승부 10장 때리고 받치기 딱 정리를 할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8번 무비공은 대가리인데 후차권이 덜덜하다. 이놈저놈 다 팔린다. 자, 8대가리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정리하다 보면 때리고 받치기로 정리가 되는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4경주와 6경주인데요. 자, 바로 연타로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 자, 역시나 4등급 1110m가 분할됐는데요. 자, 이번 경주도 걸음 터진 놈 하나 있죠. 바로 10번마 별빛 최강입니다. 요놈은 또 우리 임재광이하고 사대가 잘 맞는 그런 경주입니다. 별빛 최강도 역시 조철하고 사대가 잘 맞죠. 최근에 계속 놓고 때리면서 재미를 봤는데, 자, 부담 중량이 어때요? 4kg가 이제 늘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깔딱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요 다음에 이제 좀또 아예 승부를 못하면 이제 58, 59막 올라가겠죠. 자, 여기까지는 일단 먹어둬야 됩니다. 10번마 별빛 최강, 임재광이, 별빛축제 자마죠. 이 별빛 시리즈도 은근히 끈끈해요. 그죠? 얘도 초고속 충진입니다. 결정력이 있죠? 제가 볼 때는 얘가 외곽에서 일단 선행을 갈고 나가서 갖다 꽂을 것으로 보입니다. 얘는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에요. 요런 때는 외곽 2반매 선입으로 갔고요. 이거는 선행으로 간 겁니다. 두 번은. 그 안쪽에 뭐 2번 매스틱이나 7번 강한 파워나 이런 애들이 찌르고 나가면 그냥 보내주고 2반매 들어가면 돼요. 7번 강한 파워. 또뭐 있습니까? 2번 매스틱이 안쪽에서 좀 저항을 할것 같은데 가도 안 되는 놈이죠, 얘는. 불안한 인기마저. 10번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는요, 첫 번째 메인. 상한가 가야죠, 이거. 찍어 먹기 상한가 한번 갑니다. 10번, 별빛 최강을 놓고, 요것도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이면은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잡아 꺾고요. 10번 별빛 최강을 대가리 놓고 오늘 첫 번째 메인 장안간방 이것도 큰 배당은 아니지만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였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6경주 들어갑니다. 최대 승부처. 제주 6경주.
자, 1등급이에요. 1400 핸디캡 레이팅 140점까지입니다. 120점까지가 아니고 140점이에요. 그래서 요번 경주는 중요한 게요 위에 부담 중량도 잘 따져봐야 되고요. 레이팅도 잘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7번 새벽바람, 9번 태왕별, 7번, 9번 이런 애들은 부담 중량이 7번, 8번, 9번은 61kg, 10번까지. 최저 중량은 2번 광아의 조이가 53kg, 초강수가 53kg. 머리 박 터지죠? 박 터질 거 없습니다. 조철이 계산을 다 해놨고, 작업을 다 끝내놨기 때문에. 이런 게 이렇게 머리가 아프게 보이지만, 동등한 조건이에요. 그놈이 그놈이고, 결국은 전개와 능력으로 풀어내면 됩니다. 자, 육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능력상 대가리는 있다. 능력상 대가리는 있다. 그래서 지금 뭐 3번 마 대장대부 같은 게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 대장대부는 와도 후착이다. 자, 조철이 달러박스 노리는 놈, 요거 배당 분명히 터집니다. 자, 3번 대장대부 들어오면 본전만 하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제주 육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조철이 공부한 대로 조철의 눈가를 믿고 한번 시원하게 갖다 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육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토요 경마,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는데, 요 방송 끝나고, 내일 함께 하실 분들은, 저녁 늦게도 상관없으니까, 조금 한 템포 빠른 입금, 거기다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승부처는 과천 2, 5, 6, 9템, 제주 3, 4, 6.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5경주, 6경주, 9경주. 제주는 4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오늘 금요 경마 괜찮았는데요. 내일 토요 경마도 연타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